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는 24시간 이내 확진자를 모두 신고하고 광범위한 방역 조치를 지속하지 않아도 일반 의료 체계 안에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적극적인 방어는 고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고위험군을 보호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정책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검사를 안 받는데 자부담으로 검사하라고 그러면 누가 검사를 받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오는 31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건데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4만 명 넘게 나오고 있어서 또 마냥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조심해야 하고 또 앞으로 무엇이 바뀌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가천대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4급으로 하향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처음 들어온 게 2020년입니다. 예. 그때는 1급 감염병이었고요. 네. 작년에 오미크론 대유행이 3월에 있었는데 그 오미크론 대유행이 끝나고 나서는 2급으로 하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4급으로 내려간 것인데요. 저는 지금의 단계 하향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미지의 감염병이 아니라 굉장히 잘 알려진 감염병이 되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코로나19 처음에 나왔을 때 나온 이야기가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우린 여기에 대해서 아는 정보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만 이제는 코로나19가 아마 전 세계 모든 감염병 중에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된 감염병일 겁니다. 그래서 백신도 등장했고 경구용 치료제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대규모의 유행을 벌써 네 번 정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외래 진료 체계나 중환자 진료 체계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정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의 대응 역량이 성숙했다. 이 두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낮아졌는데 뭐 여러 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동안 익숙하게 뭐 이를테면 돈을 안 내고 검사를 받는다든지 여러 뭐 휴가를 5일 받는다든지 그동안에 코로나19에 익숙했던 것들이 많이 좀 바뀌겠죠. 뭐가 바뀔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에 확진자가 몇 명 나온다라는 표현들을 국민들께서 3년 동안 거의 매일 뉴스에서 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급 감염병으로 전환이 되면 전수감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감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다른 말로는 매일매일 나오는 확진자를 더 이상 헤아리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 몇 명 이게 이제 더 이상 발표가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리고 현재 어느 정도의 중증 환자가 재원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전체 외래 환자 중에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비율로 나오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제 예전처럼 오늘은 확진자가 4만 명이 나왔습니다. 이런 표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코로나19는 진단검사를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확진되고 격리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조세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4급으로 전환이 되면 일반적인 국민 같은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받으실 때에도 이제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격리하셔서 유급휴가를 받으실 때 유급휴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격리에 대한 생활지원금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더라도 이제는 건강보험 진료를 받으시기 때문에 본인 부담이 어느 정도는 발생을 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유지되는 정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신 접종이나 경구용 치료제 같은 것들은 이미 국비로 구매를 하고 비축을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계속해서 무료로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백신은 계속 무료로 맞을 수 있는 그렇습니다. 겁니까? 예. 그리고 중환자가 되실 경우에는 중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는 아직도 마스크를 써야 출입이 되던데 이제 4급이 되면 마스크는 어디서도 아예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 병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이유가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들이 상당히 많이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는 아직까지는 감염 유입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스크 의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다음으로 미뤄두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취약시설에서는 계속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는군요. 병원과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곳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지금 뭐 말씀은 사실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것들은 이게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에 좀 많이 늘었다가 뭐 다시 줄긴 했습니다만 확진자가 일상에서 계속 주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변이 바이러스가 상당히 또 아프다는 분들도 있고요. 이렇게 4급으로 낮아지면 이거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전문가도 그렇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1년에 2번 정도의 유행은 몇 년 동안 이어지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변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대체가 되고 그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는 현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의 주기가 5개월에서 7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면역을 획득하신다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가 지나가면 감염을 완전히 막을 만큼의 효과를 보이지 못하거든요. 면역 자체가. 이 두 가지 사실이 결합하게 되면 1년에 6개월 정도의 주기성을 가진 유행들이 계속해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전환이 있지만 또 올해 겨울 되면은 다시 한번 유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내년 여름 또 내년 겨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유행은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전환 태세를 일반적인 의료 대응 체계로 전환을 한 상태이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정부 당국의 고민이 계속해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거꾸로 얼마든지 확진자가 앞으로 또 늘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1년에 2번 정도는 네. 늘어났다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차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저희가 2020년 이제 확산 초기부터 통계에 잡히지 않는 확진자들이 좀 늘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그런 위험은 없는 겁니까? 저는 숨은 감염자라는 표현이 약간 중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어떠한 감염병도 모든 감염자를 다 확진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코로나뿐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팬데믹 초기에는 진단 대응 역량이나 역학조사 역량이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전체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3분의 2 정도 확진자로 드러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성적을 기록한 국가는 거의 드물다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팬데믹이 계속되면서 재감염되시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재감염되신 경우에는 증상이 매우 경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감염되신 분들 중에서 5분의 1 미만만 확진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재감염되신 경우에는 확진되는 비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훨씬 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부분을 숨은 감염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늘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위중증 환자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매일 200명 안팎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숫자는 계속 유지가 될까요? 몇 년 정도는 이 수치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많이 일상화됐고 경증화율이 많이 떨어졌지만 여전히 고위험군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감염병입니다. 인플루엔자와 많은 분들이 비교를 하시는데 인플루엔자는 매일 감염자가 몇만 명씩 나오는 감염병은 아닌 거거든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정도는 감염자들이 계속 나오고 중환자가 나오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응체계는 일반적인 의료 대응체계로 넘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중증 환자나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뉴스를 접하면서 치명률이란 단어 많이 들었는데 80대에는 여전히 치명률이 1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좀 이렇게 되면 더 악화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코로나19가 독특한 감염병인 게 나이가 늘면 늘수록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가 넘어가시는 경우에는 여전히 코로나19는 가장 치명적인 감염병 중에 하나로 봐야 되고요. 하지만 이 통계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감염 규모를 감염자 중에서 확진자로 드러나는 비율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중증화율은 이거보다는 조금 더 낮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긴 시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변이라는 말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아졌습니다. 지금 뭐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또 다른 국면이 될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네. 이제 코로나19가 어떤 식으로 변이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습니다. 벌써 변이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게 저도 10번이 넘은 것 같은데요. 네.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과거에 획득했던 면역을 회피하는 능력이 생기고 전파 능력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하지만 중증화율에 있어서 급격하게 중증화율이 증가했던 적으로 변한 것은 델타 변이 한 번뿐이었거든요. 나머지 변이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라면 중증화율이 유지가 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유지가 된다라면 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대응 대책을 세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은 올 겨울쯤에 좀 다시 재유행 국면이 될까요? 겨울 정도에서 내년 봄 사이가 다시 한번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가 더 위험한 것이 공교롭게도 그 시기가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시기와 거의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드렸던 트윈데믹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그런 트윈데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재유행은 얼마든지 이제 다시 올 수 있다고 강조를 해주셨는데 말씀대로 이제 여러 정부 지원이 없어지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미 코로나에 대한 좀 걱정도 많이 완화됐고 아예 뭐 백신 같은 치료를 안 하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아파도 아픈 채로 넘어가겠다 이렇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예. 꼭 의료 이용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의료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거의 99.9%가 기초적인 면역을 획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감염되신 분들도 거의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건강한 성인과 일반 인구 집단이라고 한다면 다시 감염된다라고 하더라도 중환자나 사망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본인 부담을 유지를 하는 것이 전체적인 보건의료 제도를 유지하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진단검사라든지 치료비 지원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 같은 것들은 저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 몇 개월 정도 뒤에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정도는 이런 중증환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백신 얘기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도 한참 이제 대유행 국면에서 3차 접종까지 뭐 마친 뒤에는 이제 백신 접종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차 접종까지 끝낸 입장에서 백신 계속 또 맞아야 되나요? 저는 두 가지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인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접종도 세 번 정도 하시고 감염 횟수도 두 번이나 세 번 정도가 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예. 그런 분들은 더 이상 접종에 있어서는 강력한 필요성은 없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감염되지 않은 채로 백신만으로 보호받고 있는 80세 이상 인구 집단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서 감염을 막게 되면 얻을 수 있는 중증이나 사망 예방에 있어서의 효과가 명백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면역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의 연령이 높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추가 접종을 통해서 명백한 이득이 얻으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접종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 아까 겨울 또 내년 봄쯤에 재유행이 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기저질환이 없더라도 고위험군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재유행이 예상되는 시기가 오기 전에 백신을 맞는 게 가급적 좋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올해 정부에서도 동절기 전에 새로운 개량 백신을 국민들에게 공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예. 아마 10월에서 11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대응 능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건건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